야, 장비만 봐도 뭔가 그 믿음직스러운데. 샌딩기. 빠트 빠트. 아. 색소. 색소? 페인트 색 만들 때. 아, 색 만드는 거. 와, 전문가 같다 진짜. 형 전문가야, 주성아. 아니 전문가한테 전문가 같다면 어떻게 해? 커피 한잔 드시러 오세요. 네네, 지금 가면 되나요? 네, 지금 오세요. 여기서. 어, 맞아요. 언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간판도 좀 만들 흑돼지가 뭐 로고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로고요? 네. 판을 좀 크게 해가지고. 간판을 더 크게. 네, 간판을. 그렇지. 이제 꾸며도 되고. 아, 예. 흑돼지 카페가 이제 정체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흑돼지 카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저는 사발 커피가 떠오르더라고. 사발 커피. 네. 디자인비를 드려야겠네. 이따가 상추랑 좀 싸드려라. 형 그러면은 요거 해가지고 저희 그 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만나요. 그리고 저희 이거 또 손님들 화장실 쓰려면은 저기서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요? 저 화장실? 우리가 그냥 집에 사니까 이제 사람 없을 땐 쓰는데. 농협과? 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뭔가 좀 갖추어진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서 효정 한번 여기 들어가 보세요. 이쪽 보고 하는 거예요, 이쪽 보고. 맞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거기 통 조심하시고, 통 조심하시고. 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손님들이 화장실 쓰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되게 민망하잖아. 그 옆 동네 가면은 김강 선생님이라고 그 집이 뒤에 병풍 깔린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 밖에 가면 되겠다. 이거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고민을 해봐야 돼.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쓰고. 이번에는 그냥 카페를 먼저 하고 이제 상황을 또 보는 걸로. 아, 카페 하는 걸로요? 네. 아. 카페 일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안 오려고 그러죠? 아니, 나 지금 전에 이거 일하고서 지금 눈빛이 약간 달랐어. 이제 뭔가 저번처럼 적극적인 자세가 없어. 이건 진짜 형이 운동시켜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저희가 헬스장을 만들었거든요, 마당에다가. 네, 기계를 들여놨거든요. 네, 그럼요. 정식 초대죠, 정식 초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물러 운동. 물러. 자, 물러. 네, 자제 한번 물어보자, 한번. 선생님한테. 형, 저는 형 진짜 몸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 아는 것 같은데. 야, 저기 꼽혔다, 꼽혔어! 와. 향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거 벚나무예요, 벚나무. 예. 네, 제가 매화랑 벚나무랑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이 가지 하나에 하나가 펴 있으면은 그거는 매화요.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그 붙어 있으면은 그건 벚나무죠. 오! 얘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거야. 엄청 많이 나왔다. 얘는 이제부터 이제 봄이라서 제일 바쁠 시기예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연마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어. 지금 봄차 중에는 네. 이 매화차가 괜찮다. 매화차. 매화차. 미안해. 그래도 뭐. 이게 홍매화예요? 이것도 일종 홍매예요. 얘도 홍매. 홍매에 가깝지. 올해 저는 올해 첫 꽃이에요 이게. 이러면 이제 꽃이 활짝 핀다고. 오 핀다. 오 완전 신기해. 오 핀다 핀다. 오 꽃 핀다. 오. 우와. 아 감사합니다. 매신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와 이거 기대적도. 향을 한 맛해보라고 이렇게. 사실 이번에 그 커피숍을 다시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화장실 혹시 저희 집 화장실 보셨나요? 됩니다. 저희들은 불편함 없이 쓰는데 아무래도 손님들이 거기 쓰시기에는 좀 약간 그 못 쓰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선생님 그 화장실을 좀 모델로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자재가? 볼을 이렇게 걸쳐야 된다고. 아... 이제 흐뭇 되돌보라는데 보통 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아... 이제 돌을 걸치고. 그다음 남자분들이 지금 문제로 남자들은 말이지 우리네 사람들은 가면 이런 데 있으면 꽉 여기 맞춰서 여기다 눌러오 애를 써 그냥 앉아서 누르면 되는데 앉아서 안 눌러야 그 남자들도 여기 주변에 앉아서 옷을 누르면 요리를 하는데 아 그래요? 어 여기가 쓸쓸하네 없어 쓸쓸하네 그 남자들도 이렇게 들어갈 때 그렇죠. 네. 써야겠네 남자도 이렇게 앉아서 와 앉아서 남자분들도 무조건 앉아서 써주세요 그렇게 선생님 보름달 불놀이 했지요. 네. 보름이 되면,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그 여인네들이 썩은 새끼를 구한다고. 썩은 새끼요? 어, 썩은 새끼를 구해가지고 대들보에 모아놓고, 매놓고, 네. 목매다는 신용을 해. 아. 언제부터 죽었다, 이러면서. 아, 이 말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야.
일이 얼마나 고되면은. 아, 네. 늑장. 늑장하고, 바닥.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 반장에 뭐? 8,500. 8,500아. 아, 네네, 요, 요거. 네, 안심하고. 네. 주성이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꽃이 다나요? 아, 이거 다 꽃이에요? 이거 꽃인데? 불꽃. 지금 심는 시기에요. 3월에서 6월. 아. 형, 조롱박. 이거 느낌 있지 않아요, 조롱박? 아, 얼마예요, 이렇게 다섯 개? 1,500원이요. 그러고 있으니까 방패형 같아요. 날카로워. 누가 자꾸 때리는 것 같은데. 아, 자, 선생님! 선생님! 야, 야, 일꾼이 여러 명이니까 이게 좀. 아. 이런 상태에 비해서 일꾼이 너무 많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다. 예. 들어가세요. 주신하십시오. 저희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집을 이렇게 좀 봄맞이 좀 대청소 겸 좀 꾸며보려고. 밤에도 이런데도 치면 좋은데. 여기 창고? 네. 아 맞아 이게 너무 태어 같아가지고. 그림만 칠해도 아마 엄청 이쁠 거예요. 거기다 아. 그림 같은 그림도 재밌잖아. 아 저기 앞에다가도 오이 심어야겠다. 오이? 네. 왜요? 지금 막 생각난 게 있어요. 자연이 그 채소가 자라는 것과 네. 저 바탕 화면을 뭔가 어울리게 하는 입체적 3D. 오, 작품이 구성이 됐어요. 뭐 할까요? 저희도 화장실 만들어야죠, 화장실. 아니, 안 돼, 안 돼. 아, 안 돼?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가셔야 돼요? 네. 다 해야 돼요. 아, 아, 네. 화장실은 네. 일이 너무 많아서 저도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색감 있어요, 색감 좋아요. 색 직접 만들어 볼래요? 저 원래 색 잘 만들어요. 저는 빈티지 딥블루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네. 아, 뭐 이상하고 막 주워들어가지고. 왠지 커피랑 잘 어울리는 색깔이고. 여기 튀는 거 맞죠? 이제 다 튀는 거죠? 저희 카페 예뻐질 것 같죠? 저희 호텔 일 다 했네. 아 참. 와 이거 산지 10년도 된 옷인데 물이 빠지네. 야 옷에서 꾸정물. 이거 딱 3개월 만에 옷 빨았어요 여기. 어 색깔 이쁘다. 오. 짜잔. 와. 아 예쁘다. 좋죠. 아니 커피를 먹고 싶어. 이 색깔을 딱 보면은. 형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생했어요. 형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 이거 커피숍 리모델링 생각도 못했을 텐데. 아유 고생했어요. 효정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네?
아니야. 우리끼리 할 수 있어. 화장실 만들어야 돼, 우리. 어? 화장실. 응. 아, 나 지금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 지금. 효시 가기 전에 하자. 어? 아. 마음이 없구나. 아니야. 우리끼리 할 수 있어. 그쵸, 효시 형. 형, 지금 짐 싸시는 거예요? 아니요, 정리만. 아, 오늘 저희 뒤풀이 해야죠.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쏘겠습니다. 어, 뭘로? 고기 주고 싶어요? 그, 도면을 그려서 센치 정확히 재야지. 난중이 아니면, 다시 떠둬야 되니. 수평 재고 막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아. 만들자. 머릿속에 부상도가 그려졌어. 그리고 기둥과 기둥은 이렇게. 아, 아. 네. 그리고 이 정도 길이면 딱 될 것 같거든요. 아, 그 다시. 다시. 요만큼에다 이거 연결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연결하면 아예 선 위로 넣었지 이거를. 어. 여기는 지금 선 아래로 내려와 있지.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다른 거야? 아, 이거 60이라고, 60! 저쪽은? 아, 여기는 70이지! 아, 다시 하면 되지. 아! 내가 전에, 우리 닭장 지어주신 분 기억나지? 삼각대 선생님. 어. 얼마나 기특해 할까? 엄청 뿌듯할걸. 이 녀석들. 와, 뚜닥뚜닥이네, 그냥. 내가 10년 동안. 예. 네. 짐승 짐만 주고 살았는데. 이쪽으로. 쏙!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하나, 둘, 셋. 오, 됐다. 옆으로 받으면 안 돼. 형, 다시 잡아줘, 형. 그대로 붙여봐. 형, 다시 잡아줘, 형. 그대로 붙여봐, 위에 붙여봐. 야, 좁은 느낌. 아, 좁아, 아, 좁아. 이거 너무 좁잖아. 야, 근데, 이 상태만 해도 이거,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 너가 지금 발을 밟았을 때, 불안한 느낌이 있어, 없어? 없지? 어. 됐지? 됐어? 됐어. 오케이, 세우자. 둘, 셋. 으아. 잠깐만, 여기 땅에 앉아서 그래. 어, 그러고 있어? 어. 아. 완성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게 그런 것이. 아니, 완성이 된 상태에서 보라고, 완성 된 상태에서. 아, 잠깐만. 아니, 이 못이 이렇게 쓰는 못이 아니라니까. 아니 형 이모 알았다, 뚫는 알았다. 못이 아니야. 어? 뚫는 못이 아니라고.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야, 이 나무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다. 요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밥 먹자야. 저녁 뭐 드실래요? 저희가 크게 쏠게요. 한쪽 뜯어서 삼겹살 먹어봐요. 삼겹살? 네. 삼겹살? 오랜만에 고기? 헐! 옛날 거 또 빨아놨어. 이거 가서 여기다 구워 먹어요. 이거 닦아야 쓰면 되죠? 안에 뭐 들어있어요? 어, 안 들어있다. 흙을 해야지. 잠깐만. 다른 거는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야, 김치 진짜 맛있겠다. 안 뜯어 먹어야지. 에라, 말아라. 사마라, 하고 안 맞다, 안 했다. 와, 이거 뭐예요? 딱 이건데, 이거, 이거. 아, 진짜 맛있다.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표고도 있어, 이거. 아. 맨날 맛도 이거. 이거 무겁게, 이거. 뭐진 그대한테 만나기 이렇게 먹으면 판나 그러. 지금도 판나 그러, 이렇게 먹으면.
남하고 주둥이집하고 밥 먹을 때 네가 찍고. 생각도 못 했네.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밥 먹죠? 어, 그러죠. 어. 그거는 누가 다 되고, 자금은. 중풍댁. 이거 하면 되고, 중풍댁 하면 되고. 남아가 하면 되고 주선이가 하면 되고 저는 장소를 제공할게요 장소 뭐? 저희는 장소 에이, 장소 되는 거 아마 장소 이게 내가 딱 생각하던 시골 생활인데 저 쌍방 와 여기 둘데 한 잔만 있어 깻잎에서 한 잔만 있어 야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밥 먹으니까 꼭 가족 거기, 가족 같지 않아 가족? 거기 부모 남아 진짜 가족 같아 와 안 되겠다 또 콩잎도 이리 담아갖고 준다 할머니 뭐야 할머니라 큰 먹음, 작은 먹음, 난 주인. 그럼 머슴도 가족이네. 아니, 머슴이 가족이잖아. 뭐. 머슴이 아. 제일 컸다, 옛날에는. 머슴이 제일 컸다고요? 응. 머슴이 삐끄러져 가면 그는 농사를 못 짓는데. 아. 모약을 한지도 찢을까, 내가. 올농사 잘 짓고라. 더 먹어야겠고, 그 모약 먹어야 되냐? 응. 그래. 그럼 보자, 이제 세금 줄자, 그때 이제 그 모약값을 딱 끼고 이제 드는 거야. 그 남아. 일로 해야 된다냐. 남아는 봄을 타기 때문에 그래 그리 저 양몸 빼가리 몇 킬로 그래 잡은 닦자. 어떻게 하셨어요? 저 봄 타는데. 요즘은 해가리 잡으더라고. 응? 요즘은 노다리 잡을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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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몸 빼가리 몇 킬로 그래. 눈 깔고 누자 누자. 아, 잔다고? 돌아. 아쉽게 잘 먹었어. 우선이 남아 덕분에. 저녁 잘 때였죠. 아,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근데 그 과정까지가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마을 분들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너무 고맙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방송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주성이 남아 이제 이름으로 불러주고 그러다 이제 고기까지 이제 같이 마당에서 구워 먹게 되는. 아. 야. 와, 설이 쪘다. 그러네. 내가 어저께 자면서 생각을 했는데, 설계를 먼저 했어야 됐어. 형 머릿속에 있다며!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맨 처음에 그 말 했잖아. 했냐? 강하게 주장해야지, 나한테. 강하게 주장해야지, 내가 알아듣지. 아, 형 내 말 듣지도 않고서 무슨. 아니, 내가 자신감이 없다니까, 내가. 내 의견을 밀고 나간 거지. 아, 딱이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뭔데? 예,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화장실 만들었어요. 네,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제. 싸면 돼요 이제. 손님들 왔을 때 화장실 네. 불편할까봐 문만 닫으면 돼요. 근데 어디 가세요? 네, 쑥도 들어가려고. 쑥? 응. 지금 쑥 나와요? 봄쑥? 지금 쑥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먹는 쑥이 약쑥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따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 집 앞에 좀 세베레서. 아 뒷골 아, 앞에요? 뒷골이에요? 그러면 저희 이거 다 만들고 갈게요. 만들고. 네. 20분 걸려요, 20분. 그럼 물이 먼저 뜯고 있을까? 그럼 저희 글로 갈게요. 네. 네, 뜯으시는 대로 갈게요. 네, 맞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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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어, 안정감 있다. 야. 봉 움직여봐. 야,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야, 수고했다. 형, 들여있다. 어. 아! 야, 진짜 뿌듯하다. 우리 힘으로만 만든 최초의 건축물이 됐어. 우리 손으로 만든 거야, 이게. 야, 꿈쩍도 안 해. 너도 이제 화장실 쓸 거지? 나 이거 쓸게, 이제. 어. 와. 야.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산 지 이제 3개월이 됐는데, 아,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는데, 중간중간에 막 맥가이버 아저씨랑, 이제 김경식 대표님이랑 그게 되게 막, 이 마음이 막 있었는데, 하지만 요거는 우리 손으로 끝내고 싶다라는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저 말고도 또 누구나가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이 퇴비 값도 꽤 무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소를 안 키우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이렇게 뿌리면은 절약이 좀 되지 않을까. 어, 옆집 할머니인데? 앞집 할머니. 여기 안녕하세요. 아, 잡초 뽑으세요? 아. 저희는 봄 쑥 뜯으러 가려고요. 그러니까 저주가 문제. 많이 뜯어서 드릴게요. 야야야. 많이 뜯어. 아, 여기도 다 이렇게. 아, 여기 다 계시는구나, 여기에. 아, 다 쑥이네, 쑥. 아, 이 동네 새댁이들 다 와서 지금. 아. 근데 작은 쑥이 약쑥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올라온 게 약쑥이 돼 있는. 저거는 아. 그럼 나쁜 쑥이에요? 좋은 쑥이에요. 지금 올라온 쑥이니까. 아, 다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쑥이에요? 이게 쑥? 와, 아. 그치. 이런 걸 뜯어야지. 아, 여기가 퇴비 뿌려서 더 잘 자라나 보다. 흐이. 아. 와, 벼 참 좋다. 따뜻하니 좋지. 아, 졸려요. 냉이, 이건 쑥, 이건 정구지. 정구지 처음 올라오는 건 아무나 안 좋은 건데. 처음 올라오는 건 아무나 안 좋은 건데. 약이에요. 아. 야, 이거 조금 전까지 여기 산에 있던 건데. 아, 그래. 와.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봐. 너무 맛있어. 봐봐. 해준다. 조금 맛있지? 네. 와. 기체를 늘린 게 나오는 거거든. 쑥 향기가 이렇게 진했네요. 커피 마시러 오세요. 카페에 그랬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커피를 팔아야 먹으러 가지. 시간을 정해놔야 마시러 가지.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없을 때도 아, 먹을 수 있게. 그럼 누가 하고? 그 무인 카페.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서비스로. 가격을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인. 그거 잘 생각했다. 그래서 큰 거 아니에요. 하고 정부지하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뒷골대기 요리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 알거든. 미워서 다 했거든. 아, 그래요? 아. 저 나중에 뒷골대 같은 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유, 고마워. 아, 저 옛날에 우리 여기 처음 왔을 때 저기 산이 다 흰색이었거든? 그래? 근데 지금은 파랗게 변했다. 또 눈이 왔었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뜯었어요. 전 부쳤어요, 전.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전 가져왔어요. 아니, 저희 다 먹고 왔어요. 저희 다 먹고 할머니 네.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쑥전. 전무지. 숭글레꺼. 아, 고건 또 심고 위에 건 먹고. 숭글레꺼. 이야, 신기하다. 우리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떠나가고 싶어. 하늘의 구름. 이장님. 이거 아까 방송 나오던데. 방송 나오는데 그 비닐을 갖다 버리라고.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 모아야지. 아, 동네에서 나온 거를 다. 여기 모아놓으마. 네. 문에서 차가 와갖고. 아. 아, 예. 여기다. 여기가 가운데 놓으면 돼요? 돈 좀 번 다음에 가라야지. 아, 이거 비닐이 많다. 야, 그래도 청소하고 나니까 새집 같다, 진짜. 그치? 처음 왔을 때. 항상 우리 이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 주성아. 이불이나 한번 털자. 여기 털고 들어가, 털고.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됐다. 야, 근데 이불 터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들어? 아, 이렇게 숨 좀 쉬게. 이렇게. 좀 풀어놓자. 아, 쭉 골라, 이쪽으로. 이쪽에다가는 분꽃 심고, 분꽃? 여기다가는 코스모스 심자. 오! 왜? 어, 개구리! 개구리. 다쳤어? 아니, 안 다쳤어.
아, 이거 자고 있었구나. 어. 보험이 뭔지 얼마인데. 주성아, 꽃씨는 그냥 심으면 되겠지? 야, 잘 자라라, 얘들아. 잘 자라라. 와, 여기 들어오는 길에 쫙 꽃펴있으면 진짜 예쁘겠다. 믿어지니 1년이야 힘들지만 아직 나 여기 서 있어 I love you baby